오는 9월에 비엔날레, 아시아 문화전당 등 광주 전역에서 디자인 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디자인 비엔날레. 오늘은 총감독인 장종훈 감독 만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총감독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을 맡고 있는 장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년마다 찾아오는 광주 비엔날레, 올해는 디자인 비엔날레로 선보이게 되셨는데요.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는 특별히 그 미래들이라는 주제로 요즘 한창 화두가 되고 있는 그 4차 산업혁명에 가지고 올 우리 미래의 모습을 조망해 보는 그런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전시라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본 전시에 보면 그 미래를 디자인하자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국내외 그 유수대학이나 기업에서 진행되었거나 혹은 진행 중인 그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미래 산업이나 생활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그 미래를 창업하자라는 제목으로 그 모두가 궁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그 미래 일자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그런 전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특히 광주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또 에너지 분야도 비중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 거는 경제적인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자동차나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고민, 소개와 더불어서 지역의 강소 기업 및 제품들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소개해드리는 디자인 페어나 또 바이어 상담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비즈니스 라운지, 그리고 투자자들을 연결시키는 투자 경진대회 등그 다양한 산업화 행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인 전시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그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총 감독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꼭 관람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그 미래는 우리에게 그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향후 10년간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지금 한창 화두인 그 4차 산업혁명, 또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변화 등그 수많은 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를 통해 이러한 미래들을 다양한 각도로 조망해보고 특히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그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 혹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국제 행사이고 또 전국적인 국가 행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 전남 도민을 위한 행사이고 여러분이 주인 있는 행사입니다.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더 많은 외부 손님들이 이 행사를 통해 광주를 사랑하고 또더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 미래 먹거리 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의 전반을 내다볼 수 있는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 미래 성장 동력을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